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그때서야 이삭이 어머니를 막 잃어버린 그 슬픔에 치료를 못 받고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자 리브가가 사라의 빈자를 채우자 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리브가가 사라의 자리였던 안방 주인으로 앉게 되고 이삭은 아직도 모친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리브가는 이삭을 위로하는 적격자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여기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라는 공물처럼 언제나 리터럴 겉에 보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속에 숨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릴 때 그 장막에 그 텐트로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빈 장막이었는데 아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쉐키라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그 속에 있는 안식일 램프가 다시 켜지게 되고 빵이 일주일 내내 싱싱하게 곰팡이 간슬고 장막의 카테니 방문자리에 활짝 열려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는 이삭은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를 택하실 때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회복이 됐으시 메시아 모시아 예수와께서 휴거되어 우리를 휴거시켜가지고 신부를 택하실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사라의 빈 장막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라의 빈 장막에 자리를 잡을 적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게 지금 엘리야가 그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부들은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전적으로 히브리 뿌리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 숨겨진 모든 이 문자적인 해석 속에 숨겨진 그 뜻을 통하여 신부의 전철을 성실하게 따라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메시지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토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 위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나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제 이스마엘 자손이 이스마엘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19절에는 이스마엘이 죽고 나고 난 뒤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으니까 이삭의 generation, 이삭의 후예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마엘이 죽은 후에 비로소 이삭이 빛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중동에 막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전쟁 사건, 서로 비비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종말의 사건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 제일 먼저 이스마엘의 향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메시아 왕국 시에 이삭의 후예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왕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이스마엘 후예는 끝나고 이삭의 향년이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더더 generation 후에 이 메시지는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중동 문제에 푸는 열쇠가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문제가 왜 저렇게 됐나? 도라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위정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반드시 이 오늘 토로도 도라 포션의 여섯 번째 메시지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중동 문제가 어떻게 풀리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는요, 서로 여러 가지 이 레벨에서 서로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돼요? 제일 먼저 이 문자적인 레벨로 보면,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 레벨로 보면은 이것이 가장 이 토라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진실된 교훈입니다. 문자 해석입니다. 제일 먼저 문자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는 겉으로 나타난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한 사람은 밤이고 한 사람은 낮이에요. 밤과 낮처럼 서로 달라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은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중동 보세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중동의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 에서를 통하여 한 그룹들이 있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한 그룹들인데 서로 잘 어울립니까?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마엘의 향년이 끝나고 이삭의 향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아예 탄생전부터 서로 싸웠어요. 서로 다퉜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공부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인간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성취하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중동 문제, 이 중동의 문제, 그 분교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토라 학자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프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디서 더 두드러기 나타나면 오늘 토라 포션에서 야곱과 에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 계승에서 서로 대립이 되는데, 우리가 늘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선조들의 전철은 후손들의 전조가 된다고 우리가 늘 배웠죠. 이 원칙은 오늘 이 토라도 후에 이 말씀에서 가장 그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서는 에돔 국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한 번도 서로 평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뱃속에서 시작됐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나가지고 탈출시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에너미 넘버 원이 바로 에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에서의 후예가 이제 아말렉 군대죠.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방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이래서 그 민족을 저주하십니다. 아말렉 족속. Remember Amalek.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대인 사람들에는 아말렉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만. 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 중에 특별히 에돔 족속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그저 버티, 뭡니까? 반대하는 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난 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한 적 누구 줄 아세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에돔입니다. 못 들어가게 위협을 해서. 그저 사사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아주 마귀역할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죠. 이방인이, 외국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벨 그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공격할 때 뒤에서 제일 잘 도왔던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에돔입니다. 에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꼭 앞서가는 민족이 바로 이 에서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오바데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벨론을 다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바벨론이 막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만 공격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그 팀을 보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오바디아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에돔 족속이 제비 뽑을 적에 그 유다 때려부셔 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에돔이 바벨론과 같이 합세했던 일을 하나님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하고 호소합니다.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했나이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유다 왕국을 때려부시고 올 적에 옆에서 에돔 족속은 그 유다를 회파하라 회파하라 파운데이션 기초까지 그냥 회파하라 하고 뒤에서 불지르고 같이 합세했던 민족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니브가의 두 아들들은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서로 겨룹니다.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기를 압박하는 로마를 막 압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의 사도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누구든지 로마를 비방하거나 로마를 점령했던 로마를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잡아다가 죽이고 처형을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레바이들은 암호를 씁니다. 암호를 쓸 적에 로마의 관원들이 체포로 온다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에돔이 온다. 에돔이 온다 하면 그 로마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에서로 로마 제국은 에돔 국가로 그 비밀 코드. 그래서 지금도 로마 하면 에돔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돌아보증에서 설명이 되지만 그것이 참 옛날부터 이렇게 로마하고 에서가 똑같고 에돔과도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 토라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교회가 로마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AD 320년 정치와 종교가 서로 맞지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똑같이 그 에서의 문명을 끌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잔뜩